근데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닌자가 나오고 꼭 슈리켄을 던집니다. 네, 호카게가 되고 싶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의 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호카게. 네. 호카게가 이제 저 우리 일본 3대 소년 만화의 하나인 나루토. 네, 나루토의 닌자 대장이죠, 네, 호카게가. 나뭇잎 네, 마을에 나뭇잎 이제 마을. 뭐 네, 호카게. 뭐몇대 호카게, 몇대 네네 호카게 뭐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나루토가 나중에 결국 된게 7대 호카게였나요? 나루토가 나루토가 아마 7대 에 그런 거 호카게였고 같네요. 6대가 그런 거 같네요. 카카시 그 카카시 에코예요. 맞아. 그쵸? 그렇죠. 사륜하는 카카시. 카카시. 그리고 그 5대 우리가 5대 그엄 호카게가 그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네. 아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그 간호장교 같으신 분. 네네네네 맞아. 그죠? 간호장교의 네. 이제 보건 닌자 뭐 거의 하여튼 뭐뭐 그런 예거예 그렇고 보건 그분. 네. 그분. 네. 메딕이라고까지는 예, 했는데 메딕 그래서 닌자 그분. 네, 네. 그렇습니다. 혹하게.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가 이 슈리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이 인트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리켄이 수리검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네, 수리검 그걸 이제 한자로 읽으면 슈리켄. 슈리켄 네, 이 되는데 슈리켄 베리악스 SR270 모델 오늘 저희가 볼 모델의 이름이거든요. 슈리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닌자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 12풋 닌자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게 호주 출신의 그 락밴드? 네, 락 밴드인데 희한하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가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8년도에 결성을 한 밴드인데 12풋 닌자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 기타리스트인 스테빅 맥케이가 이번에 이 아예 기타 제작에 처음 디자인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약간 밴드 이름에 맞게 수리검 아이씨. 모양으로 이제 뭐 디자인을 해서 이제 슈리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그래서 슈리켄 기타와 라인식스와 야마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이 베리악스 모델을 딴 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거는 베리악스 스탠다드였거든요. 라인식스와 야마하 합작품이었는데 그게 건속가가 188만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30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가 276만 원에 할인가 25% 할인돼서 207만 원입니다. 오, 많이 할인해 네, 주네. 오, 지금 비싸다. 그거 예전에 스탠다드에 비해서 기타의 성능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갔겠죠.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양한 튜닝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 튜닝들을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약간 다른 옵션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케일 길이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상세 스펙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전장 106cm 그리고 길어요. 네, 두께가 41mm, 12플랫 뒷둘레가 77mm. 두께와 뒷둘레는 뭐 일반적인 일반적인 편이고요. 기타 바디 스탠드. 엘더 메이플 C 프로파일 메이플 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 쉘드 락킹 머신에 대해 너트 너비 42.91mm, 그라프텍 로 프릭션 너트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24 미디엄 전부 프렛의 스케일 길이가 27인치로 되어 있는데요. 네, 픽업 구성은 라인6, 미드 게인 험버커 하나 딱 장착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그리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에 모델 셀렉터가 있고 튜닝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따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커스텀 픽스드 브릿지, LR백스, 레디언스, 헥스 피에조 시스템이 있어서 어쿠스틱 사운드도 네.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 사틴 피니시고요. 그리고 이 27인치라는 스케일 길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로 보는 게 팬더가 25.5인치 648mm이고요. 그 다음에 깁슨이 24.75인치 629mm란 말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미라레 솔심이 그 튜닝을 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스케일 길이가 네. 그쯤인데 27인치면 사실 길잖아요. 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 근데 바리톤 기타를 보면 또 바리톤 기타는 이 레인지가 굉장히 지각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짧아도 거죠. 짧은 것도 있고. 한 6점대 후반부터 30인치까지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 바리톤 기타가 우리가 흔히 이제 4도 다운 튜닝을 한다고 해갖고 이 밑에서부터 이제 이 B잖아요. 예. B에서부터 해갖고 기타 튜닝이랑 똑같이 해서 6번 줄에서부터 뭐 미라레 솔심에가 시, 미, 미라레 솔 라, 레, 파샵, 파샵 네, 이쯤 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튜닝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튜닝 말고도 시작음을 C로 해가지고 아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A로 해가지고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케일이 길면 길수록 이제 좀더 낮은 튜닝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베리엑스를 쓰다 보면은
로우 튜닝을 할 일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 로우 튜닝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장력이나 연주감에 조금 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긴 스케일을 사용을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다운 튜닝, 뭐 투 다운 튜닝도 네. 있고요. 아예 뭐 바리톤 튜닝도 있고 이렇게 네. 툭 내려가는데 그 내려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25.5인치 스탠다드 스케일의 그 장력과 그 느낌으로 치면은 그 괴리감이 상당히 그렇죠.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기본으로 쓰기에 약간 헐렁한가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용인 가능한 기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낮은 튜닝으로 갔을 때 굉장히 치고 있는 것과 이 실제와 나오는 사운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완충작용으로 세팅을 해놨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인치라는 게 바리톤 기타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 스탠다드와 낮은 튜닝 기타의 그 중간 어디쯤에 네.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접점을 찾아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튜닝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미라레 솔시미로 튜닝 잘 해놓으시면 돼요. 네, 튜닝을 네. 하면은 그 튜닝의 사운드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바꾸죠, 우리가 이게 되게 바리악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튜닝 시스템인데 튜닝을 우리가 6번 줄을 뭐 D로 바꾸고 싶을 때 튜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는 6번 줄만 튜닝이 바뀌면 다행인데 약간이라도 튜닝이 민감한 기타는 다른 줄이 다 틀어지죠. 그렇죠, 다 틀어지기 때문에 한 번 튜닝을 바꾸고 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25인치, 25.5인치 스케일을 갖고 있는 스탠다드 기타 가지고 바리톤의 튜닝을 쓰려고 해. 막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그 막 진짜 헐렁헐렁 이렇게 막 그 비브라토 살짝 막 으아 막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픽업이 읽지도 못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다 그래봐야 그냥 D로 전체적으로 낮추는 그런 튜닝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장력, 우리한테 익숙한 이 장력 그대로 튜닝을 그대로 낮춰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바리톤으로 튜닝을 낮춰서 쓸 때도 27인치 정도로 늘려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치고 있는 게 어색한 느낌이 아니고 그럴싸한데? 라는 느낌으로 칠 수 있다. 그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무게 먼저 달아보고 네, 하겠습니다. 무게는 네. 이제 써놨어요. 네, 무게 저기 한번 폴리튠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예. 무게가 저는 3.78 네. 저는 3.71. 네. 은종 씨는? 저는 3.97. 3.97. 엄청 높게 쓰셨네요. 하지만 3.56. 네. 아, 그나마 제가 가까웠지만 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생각보다 그 우리가 지금 커서 그래요? 전혀 0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막 크고 막 바리톤 어쩌고 시꺼멓고 막 이러니까 무거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무겁진 않아요. 그렇네요. 3.56이었습니다. 3.56 맞았죠? 예. 네. 네. 네, 튜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 스탠다드? 기본 스탠다드요? 네. 네, 미라레 솔심. 미라레 솔심이죠? 네. 그다음에 원 다운. 원. 이게 같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D에서부터 이제 4도 내려가는 거죠? 네. 우리 한번 음체크 폴리튠으로 해 볼게요. 그러면 D D G C C F A D. D. 이렇게 네, 해서 네. 투다운은? 투다운은 전부 다 C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4도 갑니다. 쳐보시죠 한번.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C부터 시작해서 C F A 샵 D 샵 네. G C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 드랍 C가 볼게요. 드랍 C 드랍 C는 이제 CGC가 특징이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떨어진다 이거. 네, 자. 한번 볼게요. C, G, C, 네, 그다음에 F, A, D 이렇게 네, 이렇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바리톤 가보겠습니다. 네, 바리톤은 어떻게 될까요? 오, 그렇죠. 지금 이게 4도 떨어진 거 아닌가? B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네요. B부터 시작하게 되죠. 4도 떨어지게 E, 되죠. 네, A, D, F 샵 네, 그렇죠. B, 그렇죠. 이게 바리톤이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완전 4도까지 떨굴 수 있습니다. 드롭 A. 네, 드롭 A 하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와. 그렇죠. 이거는 아까 우리 드롭 CGC 강정. 같은 거를 그거를 3도를 더 떨군 거죠. A, E, A 있죠 처음에. A, 네. D, G. 와. 야, 그러니까 지금
드롭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기가 미로 2로 돼 있는데 이걸 5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완전 5도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이거 튜닝을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튜너에서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 나가는 신호 자체가 튜너로 가기 전에 그렇죠. 변경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튜닝을 하면서 우리가 튜닝이 나갈까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줄의 질감이 밧줄 같아지는 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가 특히 딴 건 괜찮은데 뭐 2도 이런 것들은 우는 소리가 네. 가까이 이렇게 들으면 나요. 나요. 그러니까 이거 앰프 소리만 들리는 큰 공연장 이런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앰프 소리 작게 해놓고 칠때 이게 생소리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내가 지금 치고 있는 건 여기서는 미가 들리는데 저기서는 디가 들리고 네. 이게 그 2도가 동시에 이렇게 나는 그 이상한 부력 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리악스 특히 이 튜닝 바꿔주는 기타는 할로우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네. 지금 울림이 빵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런 음감에 네,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이거 뭐 절대 음감이신 분들은 미치죠. 약간 네. 좀 고문에 가까운 네.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그래서 튜닝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옥타브 남았습니다. 네 옥타브. 네. 옥타브. 와 진짜 옥타브 떨어진 거야? 야 이거 베이스인데요. 낮음이겠죠? 네, 베이스죠. 네, 와, 실제로 이네요? 베이스와 네. 같습니다. 예, 베리엑스 기타 두 대 있으면은 베이스 기타 자, 나눠서 합주하실 네.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옥타브까지 있네요. 근데 네? 옥타브의 그 퀄리티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을만 합니다. 자, 근데 깔끔한 연주감으로 그 장력으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톤으로 넘어가서 들어볼게요. 톤 들어보면은 슈리켄 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T모델, 네. 스팽크, 레스터, 어쿠스틱, 재즈, 월드, 트웽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슈리켄 모델은 이 메탈 성향을 갖고 있는 이 기타의 기본 사운드를 이제 슈리켄 모델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리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슈리켄 사운드요. 네, 브릿지요. 락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운드네요. 네, 이거 F? T모델? T모델? 네. T모델은 뭐냐면 60 팬더 텔레캐스터 커스텀을 복각한 모델이라고 60이요? 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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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팽크는 59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59. 네. 그럴싸하네요. 네. 역시나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럴싸합니다.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59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입니다. 59. 네. 59. 오. 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이죠? 네네. 어쿠스틱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저기 종류가 있어요. 네, 넥 쪽으로 놓고 치게 되면은 J200 사운드입니다. J200. 깁슨 J200. 네. 네, 뭐. 네, 그 다음. 이게 길드 F212. 아, 길드? 네. 12줄짜리 맞네. 네, 길드의 12연 기타 사운드였죠. 네, 그 다음에 67 마틴 518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마틴의 D1228. 이것도 네. 12연이죠. 하프의 12연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마지막 브릿지 쪽으로 가면은 마틴의 D28. 가장 기본 성향에 가까운 어쿠스틱 사운드를 심어놨다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즈. 네. 네. 뭐 얼마나 출력을 굉장히 낮게 잡아놨네. 브릿지 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출력은 계속 나. 출력을 이렇게 네, 역가를 이제 살짝 잡아놔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드 가볼게요. 월드. 네. 네. 자, 월드로 가면은 우리 지금 넥 쪽에서부터 시작했을 네. 때 넥 쪽이 이게 내셔널 트리콘 벤조 사운드, 벤조 네. 사운드, 네, 네, 깁슨의
벤조 사운드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은 마스터 톤 벤조. 네, 댄 일렉트로 기타 사운드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다음에 3번 가보면은 제리 존스 숏폼. 이것도 역시 벤조겠죠. 네, 댄 일렉트로 약간 그 립스틱 킥업 소리. 그 다음 넘어가면 코럴 시타, 레조네이터 시타 네. 사운드입니다. 네, 이런 시타 사운드. 그 다음에 마지막 가면은 이제 도브로, 이게 그 레조네이터 기타죠. 네, 그 철판 이렇게 동그란 후라이팬 달린 거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를 디지털적인 편의성으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담아서 네. 보내준다. 이게 바로 뭐, 이 슈리켄 기타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그 저기 보면은 디지털 아웃풋이 있어요. 여기서 네, 직접 보시면 네. 보여드릴까요? 네네. 여기 직접 외부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아웃풋이 있어서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헬릭스라든가 뭐 라인6의 뭐 다양한 이펙터들 있잖아요. HD500부터 뭐 시작해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페달 보드형 이펙터, 렉형 이펙터들로 다이렉트로 꽂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연동시키시면 거기서 직접 톤 편집이 바로바로 그렇죠. 바로 아, 뭐 소프트웨어가 네. 되게 네.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튜닝도 이런 네. 여기 기본 튜닝 말고 특수 튜닝을 네. 세팅하시고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의성은 아날로그적인 편의성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사실 톤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튜닝에 대해서는 나는 기타 한 대로 좀 되게 다양한 튜닝으로 뭐 막 바리톤 사운드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분이시라면은 뭐 대안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지포스를 달아가지고 그때그때 튜닝을 아날로그로 실제로 바꾼다. 하지만 굉장히 줄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렇죠. 그리고 튜닝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공연 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리톤까지 전혀 네, 튜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네, 이게 바리 X 기타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개인 톤을 들어볼 건데 개인 네. 톤은 저희가 몇 가지 선별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슈리켄의 브릿지 사운드 가장 메탈 슈리켄. 네, 슈리켄의 메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마샬의 크런치 박스. 이번에는 T모델, T모델 텔레캐스터 텔레캐스터 모델에다가 크런치박스 살짝 밟아서 게인터 모니터 해볼게요. 네. 크런치박스 꺼주시고요. TS9 밟아볼게요. 오버드라이브. 네. 이게 T모델인가요? 예. 네. 네. 픽업은 중간으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터 모델의 브릿지 쪽으로 놓고요. 네. 레스터 모델이 이제 깁슨 레스폴이죠. 네. 거기다가 네. 다운 튜닝을 살짝 네. 뭐 원다운 낮은 할까요? 튜닝, 네, 아, 좀 낮은 튜닝. 투다운. 네, 투다운에서 한번 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될까요? 맞아. 그게 사람이 근호해져. 아주 근엄해지는 네, 그런 사운드. 네,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게인 톤까지 모니터 해봤는데 게인 톤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네네. 거기다가 그 로우 그 튜닝들이 어차피 기본으로 깔끔하게 돼 있는 이 튜닝을 기반으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그 질감이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딱 맞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왠지 네. 이것도 그 로얄 블러드가 베이스 치면서 그 기타 소리 같이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있으면은 기타만 치면서 로얄 블러드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 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주 좋네요.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 튜닝을 바꾸면서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게인 톤이
생각보다 화끈하게 잘 먹는다는 거. 그리고 그런 화끈하게 잘 먹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T 모델이나 이런 뭐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빈티지한 질감의 크런치 박스 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기본 톤들이 꽤나 퀄리티가 괜찮다는 거. 뭐 이겁니다. 딱 들었을 때 우와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복각했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딱 네, 들으면 그래 뭔 얘기하는지 다 알겠다. 그래 뭐 쓸만은 하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특히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특히 오히려 되게 특수한 거 있잖아요. 시타나 벤조나 이런 사운드도 되게 괜찮은데 오히려 DE8이란 말 어디서 갖다 대고 약간 이런 느낌 살짝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느낀 게 뭐야 레스폴 사운드나 그 이제 저기 뭐야 오구보 나오죠 선생님 표정이 에이 뭐 이걸 갖고 막 이걸 기본적으로 대략선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네. 아이 뭐 그렇게 뭐 우리 뭐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알고 네. 계시지만 선생님 이런 얘기 다 진짜 싫어하세요. 네. 네, 저는 최대한 뭔가 선입견 없이 그냥 네네. 진짜 퀄리티만 갖고 딱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총 씨가 지금 쳐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설득력이 있는 사운드기는 네. 했어요. 네. 이 기타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잡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성을 그냥 네네. 알고 네. 계시면은 뭐 좀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네. 싶네요. 특히 뭐 라이브 시에 튜닝 다양하게 쓰셔야 돼가지고 막 기타 여러 대 준비하고 막 맨날 줄 갈고 막 튜닝 안정성 때문에 고민하셨던 네. 분들 이 계시다면 이건 진짜 좋은 네. 악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행 씨처럼 역시 막 시연 막 이렇게 뭐 많이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막 이런데 튜닝 바꾸기가 귀찮다. 이걸로 막 예.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보이듯이 그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이 왠지 사야 될 것 같은지 좀 벌써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얌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인우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튜닝의 가변성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음악에 뭔가 이렇게 좀 저거는 왠지 내 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사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딱 지금 은총 씨가 타겟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네. 내 기타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생긴 거에서부터 용도까지. 그렇죠. 네, 베리엑스 SR270 뭐 예전에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성향이 좀 더 짙어지고 진해지고 사운드 레인지가 좀 더 넓어지고 네 그런 튜닝의 종류라든가 완성도가 조금 더 확보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네.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전장이 너무 길네. 별게 다 마음에 안 드시네요. 예. 이게 요 몇 개는 진짜 쓸만해요. 진짜 뭐 이거 뭐 재즈 기타를 뭐 라이브 기타를 사갖고 연습하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요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 아 요걸로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 노브의 노브와 요 튜너 노브와 튜너 몇 개만 갖고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점 정도. 헤드리스로 만들면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점 정도. 네, 좋습니다. 네, 저의 한국편은요,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미 알아보셨을 거다. 네. 라고, 아까 그 말과 똑같이 이어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기타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이 지 주인을 벌써 불렀을 네, 것이다. 네, 소환하는 거예요. 네, 주인을 소환하고 네,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나뭇잎 마을 근대화 1등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네, 근대화된 나뭇잎 마을 그 마지막에 그 나루토 끝머리 보면 막 근대화된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건물 올라가고 막 네네, 그런 맞아.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세대 역군 네, 슈리켄 네. 베리악스 SR270 같이 보셨고요. 전부 드릴게요. 네. 207만원 할인가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악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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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788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거의 예상했던 점수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788 네, 그럴 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 베리악스 SR270 같이 보셨고요. 오늘 이 트리오 리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은총 씨가 우리 기타맨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주시면 정말 컨텐츠가 굉장히 풍성하고 아유, 우리가 감사합니다. 일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네네.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재미난 기어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몰려 나오진 말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네, 다음번에 하필 또 이번에 또
겹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겹쳐갖고 네. 우리 또 다음번에 은총 씨 게스트로 모시는 일이 이제 한 여름쯤 한번 네. 찬찬히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면서 여름에 무슨 이펙터를 해요? 네. 차라리 네. 차라리 여름에 할 거면 좀 덜 더울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을까지 그러면 모아서, 아, 네, 모아서 가을까지 모아서 한 번에 더 가을 개편으로 보컬 이펙터 안 나와? 보컬 이펙터? 보컬 이펙터요? 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데 보컬 이펙터가 안 나오네 이거. 그렇죠. 아, 저희 오히려 요새 보컬 이펙터는 아주 재밌게 아주 재밌게 네. 이펙터는 보컬이죠. 네, 오늘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악기들 은총씨와 함께 트리오 리뷰 재밌게 살펴봤습니다. 또 은총씨는 팩트 한 번으로 복귀하셔서 여러분들께 멋진 기어 리뷰들 계속 보여주실 거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만나는 그날까지 네, 팩트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